자, 이제 납세의무자, 그죠? 과세 대상.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 있잖아, 그죠? 요거요, 과세 표준. 자, 재산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뭐죠? 재산세는 요, 예? 재산 금액, 금액 있잖아, 금액. 가액. 가액이라죠. 여기다가 곱하기 뭐죠? 세율. 요거는 두 개, 알겠죠? 요게 뭐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알겠죠? 예. 그래서, 요 재산 가액이 뭐다? 시가 표준액. 그죠? 요게 시가 표준액. 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토지는 몇 프로? 70. 주택은 60. 건물 70. 알겠죠? 요거는, 자, 보세요. 요거는 60%, 요 60. 알았죠? 건물은 몇 프로? 70%. 이 선박은 100%. 요것도 100%. 요건 얼마? 70%. 요걸 뭐라 부른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죠? 요게 과세 표준. 여기에다가 세율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요게 과표다. 예.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한다. 예. 요게 말하면은 주택은 60%, 토지는 70%, 건물도 70%. 알겠죠? 주택은 60%, 토지와 건물은 70%. 알았죠? 그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뭐냐? 요걸 뭐라 하죠? 개별 주택 가격을 하죠, 그죠? 공동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을 하고 토지는 뭐라 한다? 개별 공시지가. 요거는 공시지가 이라잖아, 그죠? 요게 시가 표준액이잖아. 요게 70%, 60%. 요게 과표. 요게 과표. 요거는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습니다. 잘 안 나와요, 요거는. 낼 게 없잖아요. 요거밖에 없는데, 뭐. 응? 알겠죠? 요거. 과표는 뭐 별로, 그냥 요거 말고 있으면 돼, 요거. 알겠죠? 그죠? 요거. 이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법인은 사실상 가액에 공정시장 가액을 곱한다. 재산세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시가 표준에. 사실상 가액이 없습니다. 알겠죠? 취득세는 우리가 신고가액이 있잖아, 그죠? 취득세는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요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은 요걸 하죠. 요게 적어도 인증해 주는 건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잖아, 그죠? 그래, 취득세는 3개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요것만 있고, 그죠? 요거. 알겠죠? 요거. 요거는 재산세. 종부세는 요거면 요거. 요거 없다, 요거. 알겠죠? 다시, 취득세는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상취득가액. 재산세는 뭐만 있다? 시가표준액. 알겠죠?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요거만 하면 되는데, 뭐, 요거. 요게 과표. 요거는 요럴 것도 없고, 요거만 있으면 돼. 알겠죠? 60%, 70%. 알았죠?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세율 좀 정리할게요. 세율. 세율도 뭐, 사실 많이 나오는 거 아닌데, 잘 보세요. 요 주택 하나 알아놓으세요. 주택은 0.1에서 0.4. 알겠죠? 네 단계로 되어 있다. 알았죠? 0.1에서 0.4. 요거 하나만. 그럼, 건축물. 이거는 시험에 거의 뭐, 나온 적 없습니다. 알겠죠?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암기 꼭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0.2. 알겠죠? 25. 이거는 0.3. 이거는 0.3. 토지는 저거. 응? 이거는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했잖아, 이거. 그죠? 세율. 요거. 알았죠? 요거. 여기서는 딱 하나. 그 재산세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요거. 요거는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요거. 그럼 고급주택은 몇 프로? 고급주택. 내나 이거. 알았죠?
고급 주택도 이거다. 알았죠? 0.1에서 0. 이 중과세 없다 하는 거 알고, 얼마 되고. 요게 표준세율입니다. 재산세의 표준세율인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그죠? 탄력세를 할 수 있고, 그럼 여기 뭐가 있다? 세금을 많이 과세하는 뭐가 있죠? 중과세율. 세 가지. 딱 세 가지. 그죠? 여기까지 하면 딱 끝나버리잖아. 그죠? 첫째 뭐죠? 중과세. 사치성 재산. 그죠? 예, 맞지? 예. 여기 바로 사치성 재산 해서 별, 골, 오, 선, 주, 요거 중과세. 몇 프로? 예. 요거 4%, 요거 4%, 요거 4%, 요거는 5%. 이거는 중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중과세 안 하니까 0.1에서 0.4. 그 요게 시험 잘 나오죠. 요거, 요거, 요거. 고급주택. 알겠죠?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그죠? 자, 다시. 요거는 4%. 골프장도 4%. 고급 오락장도 4%.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 고급주택은 0.1에서 0.4. 중과세 안 한다.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요 두 번째, 그죠? 중과세율 두 번째 보면은 수도권의 공장 신정서. 수도권의 공장 신설 정설. 하나는 시 지역에 소재하고 또 용도가 주거 지역 내에 있는 공장. 알겠죠? 예. 요게 중과세 끝이다.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사치성 재산 중과세고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시지역 주거제한의 공장이다. 그죠? 요거는 수도권의 공장을 신정설했으면은 요거는 5배를 중과세한답니다. 5배. 5년간 5배. 5년간. 요거는 시지역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장은 요건 이사해라 이겁니다. 이사. 이사 갈 때까지 지역 지역이 몇 번 나왔죠? 두 번 나왔잖아. 두 배 중과세. 끝. 여기 중과세다. 그 세율이 끝났잖아. 그죠? 요게 재산세 세율. 알겠죠? 그죠? 그 자주 좀 이래. 반복하면 돼요. 반복. 응? 그 왜냐면 우리는 이제 개까지 시험이니까 답이 있잖아. 그죠? 답에 찾으면 되잖아. 그 눈에 좀 익은 거. 갈로 넣기 하면은 암기를 해야 되지만은, 그죠?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갈로 넣기 아니잖아. 그죠? 그냥 자꾸 이제 좀 자주 보시면 돼. 눈에 익은 거 찾으면 되잖아. 그죠? 알겠죠? 질문 있으면 하시고, 요거. 뭐, 오늘 딴 거 없잖아.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야, 4%, 4%, 4%, 요거는 5%, 고급주택은 0.0, 중과세 없다. 그죠? 공장 신용서는 5배, 5년간 요거 2배다. 그럼 공장은 여기 이거잖아. 0.25. 그죠? 여기에 5배니까 1.25%. 여기에 2배니까 0.5%. 자, 요, 우리 하나만. 우리 시험은 주로 천분율 나오잖아. 천분율. 그죠? 그 천분율 나올 때는 자 요거는 천분의 얼마? 천분의 1, 천분의 4, 천분의 40, 천분의 40, 천분의 40, 천분의 50, 천분의 12.5, 천분의 5. 점이 하나 내려가면 돼. 한 칸씩 내려가면 돼. 알겠죠? 요 천분의 얼마? 1, 천분의 4, 요거 천분의 2.5, 천분의 3, 천분의 3. 하나 내려가면 된다니까. 예. 요거는 하나 내려간 동안 이어줘야지. 천분의 40, 40, 40, 50. 요거는 12.5, 요거는 5. 그죠? 5. 알겠죠? 천분의 5, 천분율. 여기 세율 구조다. 다 했잖아,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중과세에서만 뭐가 있더라?
다음. 중과세는 뭐죠? 그렇지. 비과세.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뭐, 이런 건 그냥 자주 안 나와요. 가끔 하시 나오는데, 뭐, 지금 나왔는 게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두 번 나왔는 건 모르겠네,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거죠, 그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세금 과세 안 한다, 이런 거죠. 국가 소유. 알겠죠? 국가 소유.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임시 건물 있죠? 아파트 모델할 수 있잖아, 그죠? 임시 건물 같은 거.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재산세 부과 안 하고. 선박인데 소형 선박이 있죠? 공익용 선박. 예를 들면, 막 대표적으로, 예, 구조선 있잖아. 구조선 같은 거, 그죠? 또는 뭐, 불 끄는 배 있죠? 소방선.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그리고, 금년 중에 철거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 그죠? 철거 예정되어 있는, 이런 건 과세 안 한다. 다섯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 비과세. 알겠죠? 비과세. 예. 또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인데 그렇지만은 전답 과수원 대지는 뭐한다? 과세. 뭐 그 정도. 그러니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인데 전답 과수원 대지를 제외한 토지를 비과세한다. 그러면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게 비과세죠. 보면 알잖아. 그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 임시 건물, 선박인데, 구조선 이런 거, 불 끄는 배, 철거, 올 금년에 철거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 도로 하천 이런 거 재산세 부과 안 한다. 알겠죠? 안 하고. 그럼 이제 이 세금을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 되지 않는 건 세금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느냐 보세요. 부가징수 시험에 재산세에서 가장 핵심 시험에 항상 안 빠지고 나오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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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지고 나오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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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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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지고 나오고 요거 안 빠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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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요거 요거 그다음 요거 요거 알았죠? 예, 제일 막 거의 안 빠지고 나오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따문따문 한 번씩 나오는 거고, 이런 거는. 알겠죠? 자, 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납세 의무자. 알겠죠? 납세 의무자. 요거, 요거, 토지 요거, 요거, 요거. 알았죠? 요거, 요거. 요거 하고, 요거. 안 빠지죠, 그죠? 세 군데. 딱 세 군데 핵심. 알았죠? 납세 의무자, 토지, 부가징수, 시험에. 이거는 보세요. 6월 1일 기준에서 1기와 이게 나눠진다, 그죠? 7월 16일부터 7월 31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낸다, 그죠? 이렇게 두 번. 주택은 반반, 2분의 1씩. 주택분 재산세는 2분의 1씩 반반 낸다. 우리 가지고 있는 집 있잖아, 그죠?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옵니다. 알겠죠? 두 번인데. 그런데 만약에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은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20만 원 이하. 그리고 여기에는 그 외에 이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 토지는 9월 달에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죠? 세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죠?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요거는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가 발부되고 요날까지 안 내면은 가상금이 부과되죠, 그죠? 가상금. 알겠죠? 요거는 우리가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요날까지 세금 안 냈다. 안 내면은, 요날까지 세금 안 내면은, 안 냈으면은 가상금이 부과된다. 몇 프로? 예. 3%. 또 안 내면은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얼마씩? 네, 0.75%. 이걸 뭐라 한다? 중가상금. 최대 몇 개월? 60개월. 국세는 얼마 이상?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알겠죠?
요게 가상금과 중과상금. 부가징수. 요거. 세금은 물건 소지지 냅니다. 알겠죠? 요거는 사람 주소지가 아니고 물건이 있는 물건 소지지 어디 시군구에 내죠? 시군구세다 한다. 그죠? 시군구에 내는 거. 물건 있는 시군구. 그죠? 여기 부가징수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죠? 요거 요거 요거. 하나 뭐 분납과 물납이 있죠. 분납과 물납. 또 하나는 상한제. 부가징수. 그죠? 요게 부가징수잖아. 알겠죠? 꽃 다 여기 다 그죠? 분납은 얼마? 500만 원.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그죠? 요거는 500만 원 초과하면은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하면은 물납할 수 있다. 분납 기간은 몇 개월이죠? 2개월. 물납은 뭘 할 수 있다? 부동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알겠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죠? 물납. 분납, 알겠죠? 그죠?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여기서. 분납 금액.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00만 원이다. 납부할 세금이. 그 분납 얼마 할 수 있다? 200만 원. 만약에 1200만 원이다. 그 분납 얼마? 600만 원. 500만 원 초과했다면은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이하면은 500만 원 넘는 금액 2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 넘으면은 50%만 분납할 수 있다. 알겠죠? 요게 이제, 요게 분납 가능 금액. 요게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요건 얼마다? 200만 원. 요 200만 원? 요건 얼마? 600만 원. 왠지 알겠죠? 그죠? 요건 50%. 요거는 500만 원 초과. 분납 금액, 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물납은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허가 받아야 되니까 납부 마감 요거 신청은 10일 전까지 해야 된다. 10일 전까지. 알았죠? 10일 전까지. 요 물납 신청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알겠죠? 요거는 연월까지 하면 되고, 분납은 코날까지만 요건 갖추면 되니까, 요거는 납부 마감 전까지 하면 되고, 요거는 1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알겠죠? 10일 전까지.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분납, 물납. 만약에 물납 허가 못 받았다. 그럼 또 다시 10일 내에, 그죠?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게 분납 물납이잖아. 상한제. 요거 몇 프로? 50%. 50%. 50%. 그런데 조심할 거, 주택은 다르다. 그죠? 요 상한제는 주택은 다르죠. 주택은 다르다. 그죠? 요 주택은 얼마 기준이죠? 주택. 3억 이하는 5%. 알겠죠? 3억을 초과하고 6억 이하는 몇 프로? 10%. 6억을 초과하면 몇 프로? 30%. 이게 상한제다. 알겠죠? 그럼 이제 주택 외에 토지와 건물은 몇 프로? 50%. 이게 상한제다. 상한제. 알겠죠? 그죠? 요 금액이 약간 헷갈리니, 어디서 헷갈리냐 이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와 취득세에 가면은, 취득세 세율 있잖아. 그죠? 매매는 몇 프로죠? 4%. 그죠? 정년은 얼마? 3.5. 상속은 2.8. 보존 2.8이잖아. 요 매매가 4%인데, 주택을 매매했을 때, 집을 내가 샀다. 그럼 4% 아니잖아. 그죠?
요거는 1%, 2%, 3%죠. 얼마 이하? 그렇지. 6억 이하 1%. 9억 이하 2%. 9억 초과는 3%. 알겠죠? 이거. 요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알겠죠? 요 때는 주택에 대한 매매는 1, 2, 3인데,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9억 3%고, 상한제는 3억 이하 5%, 6억 이하 10%, 6억 초과는 몇 프로? 30%. 부동산은 50%, 상한제. 알았죠? 상한제, 요거다. 요게 부가증수, 핵심. 그럼 뭐, 기타. 재산세는 20% 부가세. 뭐가 붙는다? 지방교육시. 지방교육시. 그죠? 알겠죠? 지방교육. 여기 부가징수. 끝났다. 그죠? 자, 요거 문제 한번 볼게요. 부가징수 부분 한번 보세요. 부가징수, 뒤로 좀 넘겨보세요. 부가징수 부분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33번부터 56번까지. 이게 많이 끝나는. 좋아. 이거 몇 문제로 되겠지? 24문제. 요 내용, 요거. 요건데, 24문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최대. 문제가. 얘네들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기초 문제가 대부분 나왔던 게. 이게 많이 나와도 됩니다. 알겠죠? 자, 33번 한번 보고 갈게요. 33번. 재산세 부가징수에서 틀린 것 찾아보세요. 1번.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 방금 했잖아. 분납은 얼마? 500만 원. 틀렸네. 알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럼 500만 원 초과니까 1,000만 원은 500만 원 넘는 거 아니냐? 분납할 수 있잖아. 그죠? 아, 500만 원 넣으면 분납할 수 있지. 그럼 1,000만 원도 분납할 수 있잖아. 맞는 말 맞죠? 그죠?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 문제 보세요. 지방 세법상 돼 있잖아. 그죠? 묻는 말이 법상 보상, 법상. 우리 시험은 전부 이거예요. 이거 실물 묻는 게 아니고 요거 묻는 거예요. 요거. 알겠죠? 실제는 맞지. 아, 500만 원 넣으면 분납할 수 있으니까 1,000만 원 분납할 수 있잖아, 그죠?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답이,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요거 뭐래요, 요거. 묻는 게. 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 알겠죠? 실무 아닙니다, 알겠죠? 예. 이런 걸 잘못하면 혼동하셔가지고 맞다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요걸 말해요. 알았죠? 예. 그래서 틀렸다, 그죠? 그럼 2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우리 하는 거고, 3번 3보니까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은 물납할 수 있다 맞고, 토지본 재산세는 9월달이다 맞고, 보통 징수한다 맞고, 그죠? 예. 되는 거니까 계속 넘기세요. 넘어가서 제 그거 한번 봐야 되겠네. 35번 보세요. 35번. 옳은 거. 옳은 거 그랬다. 그죠? 옳은 거. 1번. 재산세는 시장 군수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 부과하므로 납부하지 않으면은 가산세와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는 아니죠. 가산금이 징수되니까. 그죠? 두 번째. 1번 틀렸습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부동산에 하나이어 물납을 할 수 있다. 물납은 뭐죠?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시군, 군에 있는 부동산. 알겠죠? 세종시 안에 있는 부동산이지 국내에 있는 부동산 하면은 서울에 있는 부동산,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 안에 있는 거, 알겠죠? 관할구역 안에 있다. 다음, 3번.
고지서 한 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해야 되나, 그죠? 2천원 징수한다? 아니죠. 징수 안 합니다. 예. 4번.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의 100분의 150 하는 말은 50%.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초과 징수 금액을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한다 그랬잖아. 50% 한도가 몇 프로? 50%잖아. 그죠? 50% 넘으면 여기까지만 징수한다 이 말. 맞죠? 그죠? 맞네. 맞습니다.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은 요렇잖아. 3억 이하는 5%, 6억 이하는 10%, 6억 초과는 30%. 토지 건물은 50% 한도. 맞네. 그죠? 5번. 주택 세금이 10만 원 이하면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두 군데 틀렸다. 그죠? 10만 원 아니고 얼마? 20만 원. 20만 원 이하면은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하는 거지. 9월 달에 징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요때 한꺼번에 징수한다. 알겠죠? 예. 20만 원 이하면은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두 군데 틀렸습니다. 그죠? 다음 건너뛰어서 37번. 한번 볼게요.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2번. 2천원 미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3번. 별장은 1000분의 40 하는 거는 4%. 맞죠? 그죠? 별장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모두 배제한다. 맞죠? 국가기관은 비과세니까. 그 5번은 잠깐 설명드려야 됩니다. 5번 보세요. 5번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그죠? 갑이 을한테 재산을 맡겼다. 그죠? 신탁. 맡겼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맡긴 재산이 주택과 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주택과 토지를 맡겼는데 요 세금을 못 내가지고, 요게 그죠? 세금이 체납됐다. 재산세 못 내가지고, 체납돼서 요게 압류가 됩니다. 압류. 압류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요 주택에 대한 세금을 못 내가지고 압류될 때, 요 다른, 요 신탁재산에 다른 재산도 있으면은, 요것도 압류할 수 있답니다. 요것도. 같이.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우리 세법하고는 뭐 좀 거리가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죠? 5번 한번 보세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그 재산,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 다른 재산이 있다, 그죠? 그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아니죠, 그죠?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요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5번처럼. 근데 우리 시험 세번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인데, 아무튼, 요번 한번 딱 나와 있습니다. 자, 46번. 부가징수. 틀린 거 1번.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본 재산세 10만원 이하면은, 벌써 틀렸죠, 그죠? 얼마? 20만원. 그러면 기억은 틀렸네. 그럼 2번하고 4번은 탈락. 다음, 2연.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도로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해서 하더라도 수시 부과 징수할 수 없다. 있다. 그죠? 수시부가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니언도 틀렸네. 그러면 기억, 니언 들어가야 된다. 그죠? 답이 나왔네. 정답 5번이잖아. 그죠? 박스 문제 1을 찾아야 돼요. 알겠죠? 예, 기억, 니언. 그럼 또 디귿 보세요. 재산세 몰납을 하는, 하고자 하는 이 몰납 허가 부동산의 가액은 12월 31일에 시가다. 아니죠? 6월 1일. 그죠? 틀렸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한다. 이건 미용은 맞네, 그죠? 맞다. 다음, 47번 문제는 이거네, 그죠? 상한제 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47번. 세부담 상한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토지.
토지는 50%. 100분의 150. 알겠죠? 50%. 요거 맞잖아. 그죠? 맞죠? 2번. 건물도 50%. 50% 맞잖아. 그죠? 100분의 150. 3번. 주택이 나왔죠? 주택은 금액 나와 있네. 3억 초과 6억 이하. 요거죠. 10%. 110. 그죠? 요거. 4번. 3억 이하. 얼마? 5%. 105. 맞잖아. 그죠? 5%. 6번. 6억 초과 나왔네. 6천 얼마? 30인데. 틀렸네. 5번 틀렸잖아. 그죠? 알았죠? 48번. 주택 공시가액이 6억짜리입니다. 6억은 어디 들어가죠? 어디 들어가죠? 6억. 6억은 3억 이하입니까? 6억 이하입니까? 6억 초과입니까? 6억. 이거 들어가, 이하에 들어가잖아. 10% 이하 들어가네. 맞죠? 그죠? 그럼 작년에 냈던 세금이 50만 원이다. 원래 개인사만 나왔다 하더라도 10%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얼마? 55만 원. 그죠? 55만 원. 49번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6억짜리네, 6억짜리. 작년에 냈던 세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면은 10%면 얼마? 110만 원이잖아. 110만 원인데, 조심할 거는 7월 달에 낼 세금 얼마고, 반반 되잖아, 반반. 7월 달에 반, 9월 달에 반이니까 55만 원이지. 그죠? 반반 내야 되니까. 알겠죠? 다음, 50번. 물납. 물납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1번. 불허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10일 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면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맞고, 재산세에 병기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는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물납 대상에서 뭐 된다? 제외. 이건 제외되잖아. 그죠?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 이거는 물납 대상 아닙니다. 알겠죠? 제외되는, 틀렸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세만 해당하고,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상 부족당하면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일한 얘기잖아, 그죠? 동일한 얘기. 뒤로 넘겨보세요. 뭐, 같은 건, 뭐, 같은 겁니다, 그죠? 55번 하나 보고 갈게요. 55번, 56번, 잠깐 보고 갈게요. 55번. 800만 원이다. 그러면, 분납 얼마? 300 할 수 있지, 300. 그죠? 5만 원 초과 금액을 할 수 있으니까, 300. 알았죠? 기간은 몇 개월? 2개월. 2개월이잖아, 2개월. 알겠죠? 2개월. 2개월. 알겠죠? 근데 왜 그 9월 3일 어떻게 계산 나왔을까요? 이날, 이거지. 이날 끝나니까, 이날 끝나니까, 이거 두 달이니까. 9월 말까지잖아. 그죠? 알겠죠? 9월 말까지. 그래, 2번 답이 됩니다. 알겠죠? 56번 보세요. 재산세 세액이 아래와 같다.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물었습니다. 자, 갑 900만 원이면은 분납할 얼마? 400. 400 할 수 있잖아요. 그죠? 500만 원 초과니까. 어른 1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넘었네. 50%니까 750. 병도 50%. 얼마? 1500. 알겠죠? 그죠? 갑은 400. 500만 원 빼고. 어른 50%, 병도 50%. 알겠죠? 그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부가징수 부분이 딱 정리 끝났다. 그죠? 그럼 이제 재산세 핵심 다 끝났잖아.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 보세요. 재산세는 요거, 납세의무자. 그죠? 요거. 알겠죠? 요거 하고. 과세대상 이거니까. 이거는 시험에 내릴 게 없잖아. 이거는. 그죠? 이거 내도 이건 다 아는 거고. 그죠? 여기서 요거잖아. 요거. 알겠죠? 요거. 과표도 뭐 낼 거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거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입이 그거밖에 없는데, 뭐. 세율을 잘 안 내요, 세율. 원래 시험에 세율은. 요거 부가징수. 알겠죠? 딱 세입허. 납세의무자 토지 부가징수. 응? 예. 요거 핵심이다. 알았죠? 재산세는. 그럼 이제 종부세 있잖아,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이거. 이거 보세요. 요금액이 얼마? 이게 얼마? 이게 얼마?
80억. 요거 얼마? 5억. 5억, 5억. 이거는 종부세 부과 안 되잖아. 안 해서 종부세. 주택 얼마? 6억. 이게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알겠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은 얼마? 6억. 별도는 80억. 종합은 5억. 요게 종부세 과세 대상. 그 종부세는 한 문제. 재산세 세 문제. 응? 종부세 한 문제. 알겠죠? 종부세 요거, 요거. 주택 6억 초과 분. 별도는 80억 초과 분. 종합은 얼마? 5억 초과 분. 알겠죠? 그 종부세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게 뭐 기타. 기타.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1번은 그 과표 나왔네. 그죠? 1번. 57번입니다. 1번. 재산세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뭐 하나 빠졌네. 건물. 에? 토지는 60%. 주택은, 아예 토지는 70%, 주택은 60%, 건물은 70%. 요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57번 문제가. 알겠죠? 기출 문제. 1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그죠? 2번, 지방자치단체가 유로로 공용에 사용한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유로는 부과해야지. 그죠? 3번, 시장 군수가 누락 등으로 인하여 사유가 발생했다면 수시부과 할 수 있다. 4번, 재산세는 50억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5번,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있다. 다 맞잖아, 그죠? 다음, 58번. 요 문제도 기출 문제도 좀 어렵죠, 그죠? 약간 어려워. 박스 문제 나오면 약간 어렵습니다, 그죠? 좀 신경 써야 되잖아, 그죠? 기출 문제네. 예, 한번 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옳은 거. 예, 그럼 1번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경감 비율에 해당한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본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이런 말 없잖아, 그죠? 이런 말 없잖아, 별도에. 이게 별도잖아, 이거. 상가, 공장건대,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영업용 토지가 별도가시잖아. 이래도 틀리잖아, 그죠? 또 하나, 말이 안 맞잖아. 생각해보세요, 기억. 재산세가 감면이야, 감면. 알겠죠? 감면되는 거는 세금 안 내는 건데, 세금 안 내는 걸 뭐 별도가세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죠? 네? 경감되는 부분을 또 과시한다 해놨잖아. 말이 안 맞잖아, 그 말이. 응? 그것도 틀렸다, 그죠? 기억은 틀렸고. 니언. 국가가 성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그 사람 세금 내야죠.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매수계약자. 그죠? 그럼 니언은 맞죠? 디귿. 임시 사용 건축물입니다. 임시 건축물, 요 임시 건축물, 요 조심할 거는 임시 건축물은 세금 안 내지만은 그 임시 건축물 좀 읽어보세요. 저 읽다 보니까 뒤에 뭐가 나오죠? 별장 나오잖아, 별장. 이런 사치성 재산은 과세합니다. 알겠죠? 임시 건축물을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은 뭐 한다? 과세. 별장은 과세한다. 틀렸다, 그죠? 정답, 니언. 뭐, 59번은 같은 거고, 60번도 같은 거죠, 그죠? 60번도 곧 담아 볼게요. 5번 틀렸습니다. 왜 틀린지 보세요. 5번, 60번에 5번.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의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유상은 부과하잖아, 그죠? 무상만 부과하는 거지. 공짜만 부과합니다. 기억 넘겨보세요. 62번.
재산세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맞죠? 2번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 맞죠? 3번 법인 또는 국가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을 한다. 틀렸죠? 재산세에는 사실상 가액이 없습니다. 뭐만 있다? 시가표준에. 알겠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62번 문제. 다음 4번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알겠죠? 5번 재산세는 직전 연도 50% 초과하면은 상한선이 몇 프로? 50%잖아. 그죠? 50%가 상한선이다. 알았죠? 그죠? 이상 그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 이상 끝났습니다. 고생 여기서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앞으로 좀 볼까요? 제일 1번 한번 읽어요. 고 1번, 2번 하나 보고 갈게요. 1번은 뭐 특징인데 그냥 안 봐도 되는 건데 그냥 오른 그냥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군구세 초과 누진세율 차등 비례세율 보통징수 현행부가원칙 소액징수 면제다. 그죠? 자, 세율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재산세 세율 한번 이런 성도 보세요. 요런 세율을 뭐라 하죠? 차등 비례 세율. 요런 세율 구조를 뭐라 한다? 초과 누진 세율. 알겠죠? 한 개짜리를 뭐라 한다? 차등 비례 세율. 범위가 주어지는 걸 뭐라 하고? 초과 누진 세율. 알겠죠? 요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2번. 재산세에 대한 세율. 옳은 거. 5번 옳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물건별로 과세한다. 그죠? 예외적으로 토지는 합산 과세하죠. 재산세는 주택은 주택별로 과세하잖아. 그죠? 물건별로 과세하지만은 토지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뭐 한다? 합산 과세가 원칙이다. 알겠죠? 합산 과세가 원칙이다 정도. 그래서 아래 3부 다 보고 갈까요? 과세 대상에 대한 그 옳지 않은 건 1번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이게 뭐죠? 지적법.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해당되어 있는 사용 토지를 말한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토지와 별개로 구분하여 건축물별로 개별 과세한다. 항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다. 주거와 주거 외의 구조, 요거 우리가 겸용주택을 하는 거죠. 그 항구의 건물이, 요게 주택 부분도 있고 상가가 있다. 그죠? 주택 부분이 전체의 몇 프로, 요게 50% 이상이면 전부를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알겠죠? 주택 부분이 전체 50% 이상이면 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알았죠? 전부. 뒤로 넘겨보세요. 4번 재산세의 과세 대상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르더라. 그럼 뭐라 한다? 사실상 현황.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그죠? 4번. 재산세 주택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다르다. 그, 요런 말이 자주 나와요. 알겠죠? 이거죠? 지문에. 그래. 이 주인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주인은 만약에 땅주인 을이고 요거는 갑이다. 또는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건물은 갑이고
토지는 을 소유다. 그래서 그럼 요 사람 세금은 요거 따로 계산하고 요 사람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요걸 합산해요. 알았죠? 합산해가지고 요래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 알겠죠? 요 세금을 가지고 갑과 을로 나누어 준다. 알겠죠? 항상 공유하고 있거나 주인이 달라도 요걸 합산한다 하면 돼요. 알겠죠? 합산. 그게 1번이죠. 그죠?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것, 그 합산한 금액을 뭐라 한다?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이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한다. 2번. 납세의 무자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에게 두 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집을 우리가 이 세종시에 나는 집을 세 채 가지고 있다. 요거는 3억짜리, 요거는 5억짜리, 요거는 7억짜리다. 재산세 어떻게 계산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세 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합산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따로따로 하죠. 알죠? 그죠? 따로따로. 알았죠? 그 말. 그런데 주택을 뭐 한다 그랬죠? 합했다. 틀렸잖아. 그냥 따로따로. 응? 주택 따로따로. 다음에, 다호주택은 항구에 독립하여 구분 사용으로 구분된 부분을 항구의 주택으로 본다. 한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게 바로 뭐죠? 주상복합. 과세기는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납세의 무자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부가증수만 딱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할게요.